오늘은 뭐에 대해서? 결의 진화론 원소의 생성이라는 내용을 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뭐 배웠어요? 그치, 빅뱅. 빅뱅 일어났죠. 꽝 하고 빅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많은 물체가 에너지 퍼져나갔지. 그치? 정리를 해보자면, 자, 빅뱅을 통해서 어떻게 돼? 멀리 날아간 입자들이 있었고, 멀리 날아가지 못한 가깝게 떨어진 입자들이 있었어. 멀리 날아간 입자를 우리는 뭐라고 했다? 뭐라고 불렀어요? 경입자라는 것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뭐? 전자. 경입자 중에는 전자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무거워서 멀리 날아가지 못한 뭐가 있었어요? 그치, 쿼크라는, 쿼크. 쿼크라는 게 있는데, 쿼크는 여섯 종류인데, 그 중에 뭐, 어떤 쿼크? 업쿼크와 다운쿼크.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쿼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 서로 충돌을 하면서 입자를 형성했는데, 무슨 입자를 만들었습니까? 쿼크가 충돌해서. 뭐 만들었어요? 수소를 만들었어요? 쿼크가 뭉쳐서 일단 뭘 만들어야 돼? 그치, 양성자와 중성자를 형성을 했더라. 그리고 얘네들이 또 충돌을 해서 뭘 만들어? 원자 핵을 만들었죠. 그치. 그 다음에 경입자가 이 원자 핵에 속박이 되면서 이게 뭐가 만들어졌다? 원자가 만들어졌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략적인 내용들이야. 그치? 근데 여기서 이런 과정이 펼쳐지는 가운데 점점 우주의 온도와 압력은 어떻게 돼요? 우주의 온도는 어떻게 돼요? 낮아지고 압력도 어떻게 돼요? 밀도가 떨어지니까 압력이 당연히 감소하겠지. 그럼 반응이, 여러 가지 입자들의 충돌이나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기에 적합한 환경이야 아니면 부적합한 환경이야? 부적합하죠.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만들어진 원자 핵이 주로 어떤 원자 핵이었어? 수소의 원자 핵이나 헬륨의 원자 핵이었죠. 헬륨 원자 핵이었죠. 만들어진 원자 또한 그럼 뭐겠어? 수소나 헬륨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더 큰 원소가 되기 위해서는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었더라라는 거지. 근데 지금 현재 이 우주에는 수소, 헬륨 외에도 다양한 원소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이러한 원소는 언제 만들어졌을까라는 거지. 반응이 일어나기 적합하지 않아. 반응이 일어나기 적합하지 않은데, 그러면 어떻게 그럼 나머지 물질들은 만들어졌을까라는 거지. 그쵸?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더 기억을 해야 돼.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배우면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 두 가지 있었죠. 어떤 거 있었습니까? 그치? 우주 배경 복사. 바로 이 우주 배경 복사를 기억을 해야 돼. 우주 배경 복사가 뭐였지? 우주 배경 복사가 뭐였어요? 불투명한 우주에서 이렇게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우주가 투명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때 방출된 빛이었죠. 그때 방출된 빛이었어. 우주 배경 복사의 형태를 보자면 이렇게 동글납작해가지고 어떻게 됐어? 전부 다 색깔이 똑같았나요? 저는 색깔이 똑같았나요? 미세하게 좀 달랐죠. 미세하게 좀 달랐습니다. 색깔이 여기 되고 뭐 어느 부분이 약간 빨간색이 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었잖아요.
우즈베키스탄의 특징이 뭐였지? 우즈베키스탄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어? 전체적으로는 뭐하지만? 전체적으로 뭐하지만? 균일하지만? 부분적으로 어땠다? 입자들이 불균일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불균일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이 불균일하다 이 얘기는 뭐야? 뭐가 있었다? 어떤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질들의 뭐예요? 밀도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지요. 밀도의 차이가 있으면 아무래도 밀도가 많은 쪽은 물질이 뭉치기 좋아 어려워. 물질이 뭉치기가 유리하더라. 그에 반해 밀도가 좀 낮은 것은 물질이 뭉치기 좀 어려워지는 거지. 그러면서 우주에는 다양한 물질들이 흩어져 있게 됩니다. 이러한 우주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물질들을 우리는 뭐라고 지칭을 하냐면 뭐를 지칭하느냐? 이거를 우리는 성간물질이라고 해요. 성간물질. 그러니까 여기서의 밀도차는 바로 성간물질의 밀도차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성간물질은 주로 이제 어떠한 것들을 구성이 되어 있느냐? 뭐 먼지라던가 티끌이라던가 얼음 알갱이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러한 성간물질이 모여서 이제 뭘 만드냐면 성운이라는 걸 만들어요. 성운은 마치 뭐냐면 이렇게 입자들이 뭉쳐있다 보니까 어때? 뿌옇게 안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안개처럼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 밀도가 높다 낮다. 밀도가 높다라는 거지. 그러한 성운들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고온의 가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온도는 높아. 그래서 빛을 내는 방출성이 있어요. 방출성운도 있고, 그 다음에 주변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성운도 있고, 그리고 주변의 빛을 차단하는 밀도가 너무 커가지고 주변으로부터 빛을 다 이렇게 차단을 해버려요. 밀도 높아. 그래서 이러한 암흑성운도 있습니다. 알겠나요? 이러한 것들로 구별이 되더라라는 거지. 근데 어떻게 될까? 이런 성운이 뭉쳐있으면서 여러가지 물질들이 있잖아. 이런 여러가지 물질들이 뭉쳐있는 가운데 얘네들이 점점 어떻게 모이다 보면 또 다른 입자들을 구성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바로 이러한 성운을 통해서 우리 이제 뭐가 탄생을 하느냐? 우리가 지칭하는 별이라고 하는 것들이 탄생을 하게 되고 이 별이 생성되고 진화되면서 여러 가지 원소들이 또한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지. 이러한 이론을 우리는 성운설이라고 해요. 성운으로부터 별이 만들어졌고 이 별의 탄생으로 여러 원소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별이 일단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봐줘야겠지. 일단 먼저 뭐가 있고? 성간물질이 있었고 이러한 성간물질이 뭉쳐서 뭐가 된다? 성간물질이 모이면 그게 뭐가 된다 그랬어? 그치, 성운이 됩니다. 성운을 짠 하고 이렇게 만들어. 성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성운이 만들어질 때 아무 성운이나 별을 만들 수 있을까요? 모든 성운이나 별을 만들 수 있을까? 그렇진 않아요. 성운에서 별을 만들 수 있는 성운에 조건이 있어. 어떠한 조건이냐? 별을 만들기 위한 성운은 온도는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온도는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온도는 뭐 하는 게 좋겠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낮은 게 좋아요. 반응이 일어나려면 온도는 높아야지만 이때 온도가 낮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으로 뭉쳐있는 입자들은 온도가 높아지면 운동 속도가 증가하겠지. 그럼 막 도망가 버릴 거 아니야. 부피가 커져 버리겠지. 그러니까 온도는 낮은 게 좋죠. 그럼 밀도는? 밀도는 높은 게 좋겠어? 낮은 게 좋겠어? 밀도는 높은 게 좋겠어? 낮은 게 좋겠어? 그치? 그래서 저온 고밀도에 이런 입자들이 뭉쳐진 성이 별이 만들어지기에는 유리하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밀도가 높아야 압력도 높으니까. 밀도가 높아야 압력이 높아져서 반응이 일어나기에 유리한 거지. 알겠습니까? 이러한 성운으로부터 이제 어떠한 일들이 있게 되느냐. 성운이 계속 이제 어떻게 돼? 여기서 성운이 다른 단계로 진화해 나가면서 점점 뭉칠 거 아니에요? 그럼 점점 온도는 어떻게 되고? 상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밀도도 어떻게 돼? 더 모이니까 증가하겠지. 그럼 이때 성운이 어떠한 원리로 뭉치게 되느냐? 이렇게 성운이 있으면, 성운이 이렇게 있다 해봐요. 구름 모양이니까. 이러한 성운에 힘이 작용을 합니다.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해요. 가운데로 이제 뭉치려는 힘이 작용을 하죠. 이때 멀리 떨어져 있는 입자들이 가까이 오다 보니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서 회전력이 막 생겨. 이 성운으로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면서 이제 뭉치기 시작을 해요. 이때 이렇게 뭉칠 수 있도록 하는 이 힘을 뭐라고 하냐면 중력. 수축 에너지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중력 수축 에너지. 그러니까 점점 쪼그라들면서 운동 에너지가 커지고 속도가 빨라지니까 온도도 높아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 성운에서 별이 탄생을 할 때는 바로 이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별이 탄생을 하잖아. 얘가 에너지 원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러한 가운데에 이제 성운은 그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처음에는 구름 모양이었다가 뭉치다 보면 이제 어떤 형태로 점점 구형의 별의 형태를 만들겠지. 계속 회전을 하면서 뭉치거든. 그래서 뭘 만드냐? 원시 별을 만들어. 원시 별을 만들게 됩니다. 이 원시 별은 별일까 아닐까? 별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주된 에너지 원은 뭐예요? 중력 수축 에너지가 주된 에너지 공급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중력 수축을 계속 반복을 하지.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느냐, 원시별이 온도가 계속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시점에 도달을 하게 되냐면 약 1000만 켈빈 정도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1000만 켈빈 정도에 도달을 해요. 그럼 이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1000만 켈빈이 되면 이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핵융합 반응이라는 게 있어. 핵융합 반응이 뭘까요? 핵이 합쳐지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수소에서 헬륨으로 갈 때 양성자와 중성자가 충돌을 했죠. 충돌하면서 원자 핵이 커졌잖아. 이러한 반응을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 온도가 얼마다? 1000만 K 정도가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초기의 우주에서는 이러한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온도가 높았잖아요. 잘 일어날 수 있었지만 우주의 온도가 낮아진 이후로는 이 반응이 잘 일어날 수가 없었던 거지. 근데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뭉쳐가다 보니까 온도 조건이 도달을 하게 되고 그러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지. 이때 핵융합은 어떻게 일어나요? 수소가 뭘로 바뀌느냐? 헬륨으로 바뀌는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알겠나요? 우린 여기서 이러한 반응을 기준으로 뭐에 대해서? 별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봐야 돼. 기존에 별이라는 건 뭘 우리는 별이라고 지칭을 했죠? 뭘 별이라고 했습니까?
별이 뭐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별인가요? 그럼 너무 초딩틱하지 않나요?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우리는 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기 보니까 방출성도 빛을 내죠. 그러다 보니까 구분점이 필요해요. 그래서 별은 어떤 거냐?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인데 여기서 하나의 조건이 추가됩니다. 어떤 조건? 아까 우리 뭐 했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다고 했잖아. 그래서 핵융합 반응에 의해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다라고 별을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으니까 우리는 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별의 단계로 접어듭니다. 별이 새롭게 탄생을 한 거죠. 뿅 하고 세상에 이 별이 출현을 하는 거예요. 이때 맨 처음 별의 단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때 단계의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계열성 단계의 별이 됩니다.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하자면 주계열성은 별의 일생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을 차지하고 있는 별이고요. 오랜 기간을 차지하고 있고 어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느냐?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심부에서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주계열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러한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어떠한 과정으로 일어나냐면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는데 네 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바뀌게 돼요. 이게 이렇게 바뀌면서 어떠한 일이 또한 일어나게 되냐면 여기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어떠한 원리로 에너지가 방출이 되냐면 자 수소는 상대적인 질량, 원자들 간의 이런 상대적인 질량 개념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좀 더 가벼운 원소도 있고 무거운 원소도 있겠지. 그러니까 수소 하나가 얼마냐? 1.008 정도예요. 근데 4개 있으니까 그럼 얼마겠어? 1.008에 4개니까 4.032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가 돼요. 근데 헬륨은 한 개에 얼마냐? 여기는 4.003 정도가 돼요. 그럼 질량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얼마 차이가 나요? 0.029 정도 차이가 나죠.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겠느냐? 거죠. 이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줄어든 질량만큼 뭐가 생겼냐면 에너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얼마 줄었어? 0.029 이만큼이 줄었어요. 그럼 이 줄어든 질량이 어떻게 에너지로 전환이 되었느냐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정리를 했냐면 아인슈타인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발생한 이 에너지 이때 발생한 에너지의 크기는 얼마냐? 이는 mc의 제곱이다 라고 아인슈타인이 정의를 했어. 들어본 적 있나요? 처음 보나요? 자 그럼 여기서 m은 뭘 의미할까요? 여기서 m은 뭘까요? 질량이죠. 질량. 어떤 질량? 줄어든 질량이지. 여기 c는 뭘 의미할까요? 여기 c는 뭘 의미하느냐? 질량이 줄어들었으면 이게 에너지로 전환이 되거든요. 여러 입자들로 방출이 됐는데 이 입자의 속도가 얼마냐면 거의 빛의 속도에 필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빛의 속도라고. 근데 그 에너지의 크기를 봤더니 어때? 질량에다가 빛의 속도를 뭐 해준 만큼? 제곱해준 만큼의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발생을 시키더라라는 거죠. 그러한 에너지를 계속 어디서? 주계열성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계열성에서 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주계열성 계속
계속 온도가 올라가겠지. 계속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주기열선에서 핵융합 반응이 쫙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럼 주기열선 내부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크게 이제 두 개의 층으로 나뉘어지는데, 안쪽, 바깥쪽의 온도가 높을까? 안쪽의 온도가 높을까? 안쪽의 온도가 높겠죠. 그러니까 먼저 이쪽부터 일어나. 수소가 뭘로 바뀌어? 헬륨으로 전환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위쪽엔 이만큼의 온도에 도달하지 못했어. 그래서 바깥쪽은 아직 수소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인데, 그러면 내부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지. 올라가면서 안쪽은 팽창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주기열선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지. 근데 주기열선은 크기가 더 이상 커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 나가려는 힘이 작용을 해요. 이렇게 나가려고 해. 근데 반대편으로 또 어떤 힘이 작용하느냐? 끌어당기는 힘도 똑같이 작용을 합니다. 나가려고 하는 요 힘은 뭐냐면 내부 압력이에요. 내부 압력이 작용을 할 때 안쪽에서 끌어당기는 힘, 무슨 힘이 작용을 하겠어요? 그치, 중력이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 두 힘이 서로 힘의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주기열선은 일정한 크기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으로 지금 주기열선이 계속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내부는 계속해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지. 점점 바깥쪽으로 이 핵융합 반응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재료는 뭐야 지금? 수소겠지. 그러면 수소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 수소를 다 써버리겠지. 근데 수소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주기열선의 수명이 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수소의 양 그리고 질량에 따라서도 별들마다 그 기간이 같을까 다를까? 수소의 양이 다르니까 기간이 다르겠지. 그러면 이 수소의 양, 즉 이 항성 별의 질량과 별의 수명과는 무슨 관련이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잠깐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별의 질량이 커질 경우, 별의 질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질량이 큰 별 같은 경우는 어때? 수소의 양이 많아요, 적어요? 수소의 양이 많습니다. 그러면 핵융합 반응 잘 일어나, 잘 일어나지 않아? 잘 일어날까요? 잘 일어나지 않을까요? 잘 일어나겠지. 엄청나게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도는 어떻게 되고? 엄청 빠르게 증가하고 소모량이 확 늘겠지. 덩치가 크다 보니까 태우는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태워가다 보면 아무리 재료가 많더라도 핵융합 반응이 활발하기 때문에 별의 수명은 결국 어떻게 되겠다? 반대로 짧아지게 되겠다는 거죠. 질량이 큰 별일수록 어떻다? 수명은 짧더라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인생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가늘고 길게 살 것인가? 짧고 굵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게 더 좋은 거야? 적당히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별은 진짜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짧기 때문에 짧고 굵게 살던지 가늘고 길게 살던지. 이러한 주기열성이 우리 주변에 하나가 있어요. 누구? 누가 있을까?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 태양은 질량이 클까요? 작을까요? 태양은 질량이 클까요? 작을까요? 얘는 좀 질량이 작은 별에 속합니다. 그럼 수명이 되게 길겠지. 태양은 질량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명은 굉장히 길어. 얼마 될 것 같아, 태양의 수명? 100억 년입니다, 100억 년. 여태까지 50억 년 살았고요. 앞으로 50억 년 더 사셔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태양께서 그러십니다. 근데 질량이 10배, 20배만 늘어나도 수명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1200만 년으로 줄어들어. 이미 태양은 수십 번 정도 죽었어야 돼. 50억 년 살았어요. 질량이 작기 때문에 오래 살고 있는 거죠. 대신 별의 온도도 좀 낮고요. 크기도 좀 작습니다. 태양의 특성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주결성 단계를 거쳐서 이제 계속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언젠간 재료가 떨어질 거 아니야. 재료가 떨어지게 되면 별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럼 이제 어떤 단계로 이동을 하느냐. 어떤 단계로 가냐면 이 단계 이동을 할 때 중요한 건 뭐에 의해서? 질량 차이에 의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질량 차이에 의해서. 이제 여기서 별은 두 가지 길을 걸어요. 두 가지를 걷는데 하나는 질량이 뭐하는 거예요? 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질량이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태양과 비슷한 별을 먼저 볼게요. 태양이 앞으로 어떻게 길을 걸어갈지가 중요한 거니까. 질량이 작은 별,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은 계속해서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온도가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점점 팽창을 하게 되겠지. 중력보다 내부 압력이 더 커진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별이 어떻게 돼? 팽창하겠죠. 별이 커집니다. 그래서 큰 별 뭐예요? 거성이지, 거성. 거성이 돼요. 그 거성은 거성인데 팽창하다 보니까 새빨간 이런 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적색 거성이라고 합니다. 별의 크기가 커지겠지. 별의 크기가 커지는데 별의 크기가 커지면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어. 여기는 이제 별이 두 층이에요. 아까 이제 안쪽은 어때? 수소가 헬륨으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었잖아. 근데 이제 여기는 수소가 다 떨어졌어. 수소가 다 반응이 끝나야 그 다음에 적색 거성으로 가는 거예요. 내부가. 그럼 이제 헬륨이 남았어. 그럼 헬륨은 그냥 가만히 있느냐? 헬륨도 핵융합 반응을 합니다. 보통 뭘 만드느냐? 탄소나 산소 핵을 만들어요. 탄소나 산소를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때의 온도가 얼마냐? 요 정도의 온도가 되려면 온도가 얼마쯤 돼야 되냐면 약 이렇게 온도가 되셔야 돼요. 아까 천만 K에서 이렇게 열 배 가까이 올랐죠. 그러니까 훨씬 더 높은 온도지. 온도가 높다 보니까 그만큼 뭐 하고 더? 압력이 더 세지면서 팽창을 하게 되는 거. 알겠습니까? 이제 외부는 이때쯤 천만 K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대 외부는 수소가 뭘로? 이제서야 헬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 알겠습니까? 그럼 중심의 핵은 이제 뭐가 되겠어? 탄소나 산소 핵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건 이제 탄소에 먼저 핵이 만들어져. 탄소 핵을 만듭니다. 탄소 핵. 그럼 여기 중심부에 있는 탄소는 어떤 탄소일까? 새까맣게 탔겠지. 새까만 탄소가 이 안에 들어있겠죠. 우리 흑염, 샤프심처럼 이렇게 진한 탄소가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러지 않을까요? 안 그럴까요? 어떨 것 같아? 여기는 압력이 되게 높겠지. 온도도 높죠. 탄소가 어떻게 돼? 깡깡하게 붙습니다. 탄소가 깡깡하게 붙으면 뭐가 될까? 다이아몬드가 되죠, 다이아몬드. 나중에 한 30억 년, 40억 년 지나서 태양이 적색 거성이 되면 그때는 태양 중심이 어떻게 돼? 다이아 이따만한 지구만한 지구보다 더 큰 다이아가 박혀 있어요. 목성만한 다이아가 있는 거야. 그럼 그거 캐다가 팔면 돈 무지막지 벌겠죠. 그렇지? 캐다 파세요. 앞으로 30억 년 더 사신 다음에 알았죠? 나는 그 전에 죽을게. 그러니까 우리 상상 이상한 온도가 되게 높은 거지. 이렇게 되고 적색 거성 단계를 거쳐가면서 탄소의 원자핵을 만들어내는 거지. 근데 얘가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바깥 좀 계속 팽창할 거 아니야. 특히 이제 태양 같은 경우는 앞으로 30억 년, 40억 년 지나게 되면 어느 크기까지 커지게 되느냐. 지구를 삼켜버릴 정도로 태양이 팽창을 합니다. 이미 수성금성 지구는 태양 안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태양을 다 삼켜버려요. 그 정도 태양이 팽창을 합니다. 그러면 외부와 내부가 이제 쪼개지겠지. 외부와 내부가 나눠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외부가 팽창을 함에 따라 겉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구름처럼 이렇게 퍼지게 돼요.
오링고 구름처럼 퍼지는 그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행성사. 성운이라고 합니다. 행성상 성운이 되고요. 이 행성상 성운이 만들어지면서 태양은 이제 거의 없어질 정도로 커지지. 근데 내부는 어때? 점점 무거운 걸로 바뀌니까 안쪽은 수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쪽은 어떻게 되냐면 또 다른 거. 쪼그라들어. 얘가 날아가고 나면 중심부만 딱 남을 거 아니에요. 그 중심부가 뭐가 되느냐? 백색 외성이라고 합니다. 왜 이러죠? 백색 외성. 근데 이제 백색 외성 같은 경우는 더 이상 핵융합을 할까 안 할까? 핵융합이 끝나요. 끝나기 때문에 그냥 서서히 식어갑니다. 백색에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하얗게 불태웠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하얗게 불태웠지. 서서히 식어가고 자식들 다 떠나보내. 부모님처럼 노년기. 우리 현진이가 어머니가 가가지고 엄마 돈 좀 더 줘봐. 집 사게 돈 좀 줘. 응? 어머님이 그래 우리 아들 하면 주시겠지. 이렇게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식어서 불씨가 딱 꺼져요. 흑색 외성이 되고 소멸이 됩니다. 그럼 아까 여기 행성상 성은 어떻게 되겠어? 날아갔잖아. 또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겠지. 그래서 외부는 왜 이래? 깨졌어. 자, 외부는 행성상 성운이 되고 내부는 백색 외성이 되고. 알겠습니까? 이게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들의 움직임이에요. 그럼 질량이 큰 별들은 어떻게 될까? 원 핵연방이 활발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팽창하는 것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겠지. 엄청나게 팽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는 뭐가 되냐면 거성거성인데 매우 거대한 거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초거성. 좀 더 나아가서 이 초거성 단계로 뛰어오는 애들이 있어. 진짜 큰 애들. 그런 건 우리는 초대거성이라고. 초대거성. 그러니까 초거성을 이제 만드는 거지. 그럼 여기도 이제 뭐가 일어나겠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겠지. 근데 여기는 조금 더 복잡해. 조금 더 복잡합니다. 온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층도 이제 세 개의 층이 되면서 자 중심부는 어때요? 이제 전부 다 헬륨으로 바뀌었잖아. 헬륨으로 바뀌었죠. 헬륨이 뭘 만들어? 탄소핵이나 산소핵을 만든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한참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고 있고 여기도 이제 수소가 있는데 점점 이렇게 퍼져 올라가겠지. 온도가 올라가니까. 근데 여기는 질량이 크잖아. 핵융합 반응이 활발하죠. 그러니까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최대 30억 3이 아니죠. 30억 켈빈까지 올라가요. 30억 켈빈까지 올라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에 나오면 어떤 거? 헬륨이 탄소나 산소 만들죠. 그 다음에 탄소는 네온이나 마그네슘. 그러니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아니라 탄소의 핵융합, 산소의 핵융합 또 어떤 거 있어? 네온의 핵융합 또 네온이 이쪽이죠. 네온의 핵융합, 산소, 그다음 뭐 규소의 핵융합이 있죠. 각각 탄소는 뭐 만들어? 네온이나 마그네슘 만들고 네온은 뭐 만들어? 산소나 마그네슘 만들죠. 그래서 이제 산소를 만든다. 산소를 만든다라고 하면 충돌하면서 이제 1번에 떨어져 나오고 막 더 큰 입자로 가는 거. 산소는 뭐 만들어? 규소나 황. 황 만들고 규소가 이제 최종적으로 뭘 만들어내요? 철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원소는 뭐야? 뭐 만들어진다? Fe. 철이 만들어지더라. 철 원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온도가 많이 안 올라가고 압력이 적다 보니까 탄소까지가 최대였는데 여긴 철까지 만든다. 근데 철 이상은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듭니다. 안 만드는데 왜 그러느냐? 철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철의 특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철은 자연계에서
대해서 원자 핵이 뭐 하냐면 가장 안정합니다. 가장 안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아까 기존에 핵융합이 일어나면 에너지가 방출됐지. 그러니까 여기 규소의 핵융합까지는 에너지가 방출이야. 근데 철부터는 원자핵이 안정하다 보니까 원자핵을 합치려면 오히려 에너지가 들어가 줘야 돼. 아까는 계속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이었는데 이제 에너지를 흡수를 시켜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 오히려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 있어. 우리 원자력 발전 있잖아. 원자력 발전. 원자력 발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은 어떤 원리로 에너지가 얻어? 우라늄을 쪼개요. 뭘 이용한 거야? 핵 분열을 이용한 거야. 핵이 분열이 되면 어떻게 돼?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이런 원리로 하는 게 원자력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얘기는 이 우라늄 원자 핵이 만들어지는 에너지 흡수돼서 만들어졌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철까지는 쪼개야. 여기까지는 합성이 돼야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반대에서는 분열을 해야 철원자를 만들면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핵 분열을 통해서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 이런 원리죠. 알겠습니까? 이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철은 더 만들고 싶어도 워낙 안정하다 보니까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초과성이 워낙 온도가 높다 보니까 팽창의 정도가 적색과성보다 더하겠지. 훨씬 더 큰 힘으로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얘는 덩치도 크잖아. 중력도 엄청나겠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초과성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이게 팽창과 수축을 계속 반복을 해요. 자, 팽창을 했다가 수축을 했다가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야. 팽창했다가 수축했다가 수축했다가 팽창했다가 이걸 계속 반복을 해.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팽창할 때는 밝기가 밝아져. 수축할 때는 밝기가 어두워져. 이렇게 되면서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별의 밝기가 달라집니다. 이게 주기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별의 밝기가 바뀌는 걸 뭐라고 하냐면 변광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맥박과 같다 그래서 맥동 변광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우리 이제 우리 은하에서는 셰페이드 변광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셰페이드 변광성. 이거는 뭐냐면 이제 주기가 이제 한 50에서 100일 사이 이런 애들을 셰페이드 변광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광을 만들고 합시다. 근데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한계에 도달하겠지. 한계에 도달해서 어떻게 돼? 뻥 하고 터져버립니다. 그 터지는 걸 우리는 초신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별이 뭐 폭발해버리는 거지. 일종의 분신자살 같은 거죠. 지면 불 지르고 터져버려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라는 거지. 고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지. 그럼 이전까지는 반응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는데 에너지가 많이 방출이다 보니까 또 다른 반응들이 일어나겠지. 그럼 이제 어떠한 일이 있게 되느냐? 아까 철이죠, 철. 철이 좀 더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내게 돼요. 예를 들어 납이라던가 금이라던가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우라늄까지 만들어요. 우라늄이 자연계에서는 가장 무거운 원소. 어디까지 형성을 한다? 우라늄까지 형성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언제? 초신성 폭발 때 만들어지게 되고 그럼 많은 물질들이 날아가 버리겠지. 날아가 버리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중심부에 있던 찌끄레기만 또 남겠죠. 근데 얘가 덩치가 크잖아. 중력이 엄청납니다. 크기는 팽창했다가 수축하면서 쪼그라드는데 중력은 엄청나. 그래서 진짜 질량 큰 애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걸 다 빨아들이는 거지.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주변에 있는 모든 걸 다 빨아들인다. 블랙홀이라고 하죠. 블랙홀이라고 하는 게 검정색이라서 블랙홀이 아니라 주변에 빛과 에너지와 물질 같은 걸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관측이 안 돼서 안 보이기 때문에 블랙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짜 질량 큰 애들은 블랙홀이 되고요. 얘보다는 좀 질량이 작은 애들은 이제 뭐가 되냐면 중성자 별이라는 게 중성자 별이라는 게 이렇게 별의 일생이 마무리가 돼. 근데 아까 날아갔던 행성상 성운에 있던 이런 물질들이나 초인성 폭발로 나온 물질들이나 이런 것도 우주로 또 퍼져나가지. 퍼져나가다 보면 이제 모일 거 아니야. 성간 물질에 대해서 또 어디로 모여? 성운도 만들 테고 또 원시별 형성을 해서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별에 생성됐다가 소멸되고 또 새로운 걸 만들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빅뱅을 통해서는 수소나 헬륨이 전부였지만 나머지 원소들은 누가 만들었다? 별이 만들어냈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별의 탄생과 소멸, 성운으로부터 별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걸 누가 주장했어요? 우리가 배웠던 과학자들 중에서 호일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주장을 했습니다. 호일이 뭐 한 사람이었어? 호일이 뭐 한 사람이었어? 정상 우주론을 주장했던 게 호일이었잖아요. 빅뱅 우주론이랑 대립했던 거 있죠? 호일이 이 얘기를 했어요. 호일의 이론에 대해서 지금 이러한 내용을 배우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원소들도 어디서부터 왔다? 별들로부터 왔다. 그래서 우리는 뭐 별의 후손이다. 이거 밤하늘을 보면서 데이트할 때 뭐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을 하잖아요. 실제로도 이제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을 수도 있지. 진짜 나의 별, 나의 일부였을 수도 있어. 별의 잔재, 별의 조각이죠. 별의 조각. Piece of star? Star of piece? 뭐가 맞는 거냐? 별의 조각. Piece가 조각이잖아. Star of piece. 별의 조각. Piece of star구나. Piece of star. 별의 조각들. 우리는 다 별의 조각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정리하고. 추가로 이제 하나만 얘기하자면, 주기열성에서 핵연반을 일어나잖아요. 그냥 헬륨만 만들어지죠. 우린 지금 요 기술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 핵연반. 인공태양을 만드는 기술인데, 기존에 원자력발전이 핵폐기물 때문에 문제가 많았죠. 근데 핵융합 반응시키면 오염물질이 안 만들어지거든. 근데 조건이 뭐야? 온도가 엄청 높죠. 그래서 이걸 이제 다양한 기술로서 보조를 하는데, 이 뒤에 보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 나와요. 토카막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온도를 한 1억 K까지 쭉 올린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자기장을 이용해서 토카막 구조라는 걸 만들고 도넛처럼 생겼는데 여기에서 수소의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인공태양 기술. 아직은 연구 단계이지만 이게 상용화가 된다면 에너지 문제가 이제 저절로 해결이 될 수가 있겠지. 이러한 내용들도 같이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밑에 개념 확인만 한번 풀어보세요.